자, 선별 작품.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맞으면 참 좋겠지만 솔직히 그럴 자신은 솔직히 선생님도 없어요.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곳에서 튀어나오니까. 하지만 우리가 봤던 계열인 작품은 하나 확인을 좀 해야겠어서. 자, 보조자료 기준 18페이지. 그리고 수능특강 기준으로는 저 갈래복합 뒤에 언저리 어디쯤 아마존 수족관 파트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제목이 아마존 수족관이잖아. 자, 아마존은 열대 우림으로 되게 유명하고 지구의 허파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 뭔가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공간이죠. 근데 그걸 수족관이라는 단어랑 묶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수족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라고 표현하면 좀 슬플 수도 있는데 인간의 이기적 욕망 때문에 그치? 작은 생태계를 집안에 꾸미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이런 아마존이라는 공간과 수족관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대비해서 설명했는지 찾아보는 걸 중심으로, 즉 답부터 먼저 말을 해보자면 이 작품에는 대비적 속성이 드러나는 어떤 구조가 많이 보일 거야. 그런 관계도만 잘 그려가면서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독파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작품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가자. 아마존 수족관 집에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입니다. 자, 지금 사자가 바라보고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미쳐서 쓰자. 자, 아마존. 아니다. 조금만 더 쓰자. 이렇게 있어. 아마존 수족관. 요즘 아마존 그거 되게 유명, 밈이 되게 유명한데 유튜브에. 존. 그거 봤냐? 아마존, 아마 졌구요. 뭐 하면 또 졌구요. 하는데 되게 잘하던데? 아무튼 간에,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아마존 수족관 집에 열대어들이 유리벽에 끼어있죠. 자, 근데 봐봐. 아마존 수족관은 지금 유리벽으로 이루어져 있죠. 선생님이 와이프가 지금 그 어항을 다루고 있어서 아는데 뭐 디아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투명도가 높아서 왜곡되지 않고 잘 보이는 그런 벽이 있나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화자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아마존 수족관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열대어들이 뭘 하고 있어? 끼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끼어라는 단어랑 연결시켰단 말이야.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겠죠? 자유롭게 헤엄쳐야 될 열대어들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여름밤인데 세검정길. 자, 세검정길은 실제로 존재하는 길이죠? 그럼 이건 뭐죠? 실재감을 더 높이는 장치지. 여러분들 그 지난번 봤던 작품에서 막 사당역 나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같은 패턴일 겁니다. 장어구이집 창문에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탄내가 납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라는 거야? 도심이라는 얘기죠. 세검정 그냥 지명이에요. 세검정 길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따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안 찾아봐도 됩니다. 그냥 길 이름이에요. 뭐 우리 왜 이름에 뭐 도산대로 그치? 무슨 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자, 아무튼 장어구이집에선 연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스팔트에선 고무탄대가 납니다. 지금 보면 이들이 끼어있는 이 공간은 도심이란 얘기고 그 도심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심상? 연기가 난다, 시각, 그리고 고무탄대가 난다, 후각 같은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하고 있다는 얘기 정도까지는 해야겠다. 그지? 아무튼 그런 도심 속에 웬 열대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여름밤입니다. 자, 여기에는 잡아봐. 아스팔트가 있고 열이 나는 기계가 있어서 이 기계가 아스팔트를 끓게 만든대요. 그럼 여기서 열난 기계는 당연히 자동차겠죠. 즉, 선생님이 지금 왼쪽 라인에 쓰고 있는 것들은 도시를 말하는 거고 그 도시의 속성은 아마존이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겠지. 계속 체크. 그런 여름밤인데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며 색색이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자, 여기는 도심이에요. 그래서 뭐가 피어나?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상품이 피어난대요. 현대사회, 문명사회를 비판하는 단어겠죠? 상품이 피어나고 있고 상품들이 덩굴지어 자라나고 있고 종이꽃을 피운답니다. 진짜 꽃이 아니라 종이꽃이요. 생명력이 없음을 상징하는 단어겠지? 종이꽃을 피우고 철근은 밀림이고 간판은 열대지만 여기는 철근이 있고 간판이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처음으로 뭐가 등장했어? 여기에 대응하는 시어가 등장했었겠지. 뭐였어? 철근에 대응하는 시어가? 여기는 밀림이었고요. 그리고 간판은 뭐에 대응했죠? 열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마존강은 여기서 가득히 멀어 열대어들은 수족관 속에 목마르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건 어디라는 거야? 아마존 밀림이라는 거야. 지금 현재 열대어라는 존재들은
원래 아마존 밀림에서 밀림 속에서 열대우림 속에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도심 속에 그치? 놓여 있으면서 현재 무슨 상태라는 거? 목마르다라는 단어 쓰네. 그치? 끼어 있고요.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죠? 변기 같은 뒷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여름밤. 오케이. 변기 같은. 수색, 우리 다 수색 쓰잖아. 그치? 인위적으로 만든 장치에서 용변을 해결하죠. 그리고 소음이 부엉거리는 소음들이 낮은 그런 공간 속에서 여름밤 열대들에게 시를 선물하니. 자, 누가요? 화자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 누가? 화자는 이들에게 시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선물의 내용으로 시를 선물하니까 뭐예요? 노란 달이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아마존 강변에 후리지아 꽃들이 만발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지막에 봤던 단어들 시를 선물했더니 노란 달이 떴고요. 또 아마존 강물이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후리지아 꽃이 피어났습니다. 지금 요 존재들은 아까 여기서 봤던 존재들이랑 이제 대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즉 자연 본연의 공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들이 되겠지. 그래서 이 생명력이 넘치고 있는 이 아마존의 공간의 어떤 이미지를 이 열대어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작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화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뭔가요? 라고 말하신다면 삭막한 도시 공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되나요? 자, 기본적으로 작품 속에 부정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시어와 그리고 화자가 긍정하는 세계가 그려져 있는 시어들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관계도만 잘 그려가면서 작품을 해석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 19페이지를 열어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두 사람 안 봐도 돼요. 그냥 들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왼쪽에 써져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포인트 2번이라고 돼 있는 거야. 왼쪽에 써 있는 건 반생명성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은 생명성이라고 돼 있지. 오케이? 그 관계도만 잘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각적 심상이 굉장히 두드러진 작품이었어. 지금 보면 시각도 있었고 아까 연기, 그지? 그 다음에 그 장어구이 고무탄내였죠. 장어구이 장어구이 먹고 싶은가 봐. 참고로 여기 교대 앞에 지나가면 꼼장어집 하나 있잖아. 거기 맨날 냄새 좀 짜증나지 않냐? 지나갈 때마다 먹고 싶어가지고 그 양념 탄 그 냄새 있잖아, 그지? 아 미치겠어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아무튼간에 자, 고무탄내, 그다음 소음 부엉거리는 아까 청각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감각들을 썼지. 자,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이 단형 감각들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사용하는데 도심의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많이 썼잖아. 근데 이 마지막 이 두 구절, 그러니까 요셉이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요 구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봐봐, 노란 달이 강물 속에서 출렁인다고 말했거든요. 오케이? 달이 출렁일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야? 공감각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게다가 아니다, 달이 출렁이는 게 아니고 핵심은 이게 아니네. 달이 향기롭게 출렁이고 있었지. 달을 향기로 느꼈잖아. 공감은 맞고요. 두 번째, 후리지아 꽃이 만발했다. 이것도 똑같이 시각적 심상을 등장해서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이미지 역시 뭐로 표현했다? 감각적 심상을 동원했다. 즉 이 작품은 감각적 심상이 두드러진 작품.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고. 알겠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 대비고요. 그쵸? 두 번째 키워드 감각적이고요. 대비와 감각적 심상의 시어들을 사용해 현대 문명의 삭막함과 비생명성을 비판하는 시 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원래대로라면 그 뒤에 있는 작품도 원래 연결해야 돼. 그 뒤에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함도 생태주의 계열의 시인데 요거는 일단 지금은 넘어갈게요. 지금은 넘어가고 참고로 선생님이 보조자료에는 그 뒤에 심지어 바퀴벌레는 진화 중, 상상만 해도 끔찍하자니. 자,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는 작품도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라서 같이 공부해보려고 실어놨는데 요 녀석은 우리 그 모평이 끝나고 해설까지 끝난 뒤로 넘기겠습니다. 오케이? 잘 보관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작품들을 쭉 넘어가고 자, 보조자료 기준 30페이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 빌려준 몸 한 채가 있는 녀석으로 넘어와서 요 작품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작품 빌려줄 몸 한 채 몇 개죠? 보조자료 기준 30페이지고요. 두 사람 그냥 수능특강 본문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작품 본문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자. 참고로 이 작품은 배추를 보면서 든 생각을 피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근데 배추를 본다고 먼저 설명해드린 이유는 그 배추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빌려줄 몸 한 채라고 표현한 거야. 이때 채라고 하는 게 뭐거든요? 집 한 채, 두 채 할 때 그 채예요. 즉, 배추라는 존재가 심어놓으면 자기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물렁물렁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 뭐 배추나비 이런 단어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배추 또 뭐였지? 배추 흰벌레였나? 뭐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벌레들이 그 안에서 살 수 있잖아, 그치? 뭐 달팽이도 살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배추 한 포기가 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에게 자신의 삶의 공간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느낌바를 표현한 시다라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읽어봅시다. 속이 꽉 찬 배추가 본 뒤 속부터 단단하게 옹이지면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쵸? 배추가 어떻게 자라요? 속잎을 계속해서 겉잎이 싸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퍼져나가고 점점 커지는 건데, 난 그런 줄 알았는데 겉잎 속잎이란 것 없이 저 벌어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벌어져 자라다가, 자 일단 첫 번째 화자가 배추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 인식은 뭐였어? 속잎과 겉잎이 구분돼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개념이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라고 말했어.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였다? 오해였다는 거야. 그러면 실제 배추라는 녀석은 어떻게 자라는 건지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자라? 마음대로 막 자라는 거야. 누가 결정됐고 정해진 방식대로 자라는 게 아니고 막 자라. 그러다가 그중 땅에 가까운 잎 몇 장이 스스로 겉잎이 돼요. 오케이? 땅에 가까우면 밖으로 벌어지잖아요, 그쵸? 벌어지면 땅에서부터 올라온 여러가지 존재들에게, 즉 여기서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주는 거야 하면서 즐거이 자기 몸을 빌려준대요. 뭐예요? 겉잎이 먹어있는 겁니까? 희생하는 거죠? 몸을 빌려준다고 표현했지만 실은 갉아먹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렇게 모는 모습을, 희생적인 모습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 즐거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에 집중하자. 오케이? 겉잎은 이렇게 갉아먹히고 있는 중인데 질려주는 사이에 결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 알부를 달듯 속이 차오는 거라. 오케이? 겉잎이 이러고 있는 동안이 있기 때문에 속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결구와 알부리 나오는 거야. 결구, 알부. 그럼 이 단어의 뜻을 잘 봐야겠죠? 결구라는 건 무슨 뜻인데, 요 밑에 써져 있죠? 작품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니까 당연히 해석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 배추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동그란 원형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배추잎이 이렇게 밖으로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말리잖아요, 그쵸? 그 말리는 게 결구라는 뜻이고, 또 그 결구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생명체. 참고로 겉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계속 퍼져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 결구가 생긴다고 표현했고, 알부리라고 하는 건 뭔데? 그 뭔가 무엇에 쌓이거나 당기지 않은 등걸뿌리라는 표현 보이시죠? 그 알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우리 불을 때우면 새빨갛게 달궈진 그 절정의 열기를 간직한 그 덩어리를 알불이라고 불러요. 알불이 달든 속이 차는 거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속이 차오른 거. 즉, 겉잎의 희생을 통해 속이 차오르는 결과물을 만든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화자는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는 정리하자면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생명력의 힘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거겠지. 간단하죠? 자, 이런 내용을 설명했고요. 마음이 이미 길 떠나 있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오케이? 내가 실제로 배추를 조금 심어봤는데 누가 모종을 주길래 심어보고 키워보면서 나는 그게 무슨 딱딱 겹으로 되어서 탕탕탕탕 만들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겉잎의 희생과 속잎의 열정으로 인해서 배추의 결실이 만들어진다. 자, 마지막!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걸, 그렇지? 내 몸으로 짓는 교환관이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걸. 그러면 지금 봐봐. 뭐뭐 없이는 뭐뭇이 없다는 걸 뭐였다? 알았다. 그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때 앞에 오는 녀석들은 전부 다 뭐였죠?
빌려줄 몸이라든지 내 몸으로 짓는 공양간이었습니다. 빌려주다. 얘들아, 공양이 뭐야? 스님들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나누는 형이지. 즉 이건 뭘 말하는 거야? 희생과 나눔의 정신입니다. 그죠? 그러면 희생과 나눔이 없이는 뒤에는 뭐가 있었어? 전역이 없을 거고요. 또 두 번째, 등불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이 전역이나 등불이라고 하는 건 뭔가의 결실이라고 해야 될까? 그지? 뭔가의 어떤 결과물, 결실과 결과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케이? 관계도 짝짝 그려주면서 확인해 주면 되고,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거였다. 그치? 내가 혼자만 딱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으면 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건 항상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즉 일정 정도 희생이 필요해.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는 시라고 하는 거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빌려줄 몸 한 채라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그 뒤에 맨발이라는 작품도 아이고 그래요. 맨발은 다음 주에 합시다. 아이고, 근데 꼭 이러다가 꼭 이게 시험에 나오고 그런 일도 벌어지긴 하더라고. 아무튼 간에 그래요. 딴 것도 한번 좀 건드려 봐야 돼서 우리가 지금 독서 지문을 아예 못 건드려서 일단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까지 해서 6모 전까지 최대한 정말 미친 듯이 달린 것을 여러분도 인정? 우리 모두 인정. 미친 듯이 작품 달려봤어요.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의고사 대비 문학 작품은 아직 몇 개 더 남았고 이번 용모평이 끝났다고 해서 그럼 이 뒤에 있는 작품들은 의미가 없냐? 절대 아니지. 수능 연계인데요. 그죠? 그리고 또 요점에서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뭐 이따 끝날 때쯤 해드릴 얘기긴 한데 얘들아, 6모는 6모야. 수능 아니야. 오케이? 일희 일비 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야. 다만 우리가 6모를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올해 출제 경향이 반영된 여러분들의 어떤 수능 성적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은 것뿐이지. 물론 긴장될 거야. 긴장은 되겠지만 최대한 긴장 풀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품들에 대한 점검과 그치?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어떤 자신의 문제풀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쭉쭉 잘 해결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문학은 여기까지 끊어가시고요. 시간이 어디까지 허락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뒤쪽에 가능하면 주제 통합 지문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 제재가 섞여있는 지문으로 한 두 개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윤석을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는 쪽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작품 넘어갑시다. 두 사람도 잠시 후에 또 들어와주세요.